지도 한 장에만 의지한 폭설 속 산행. 지도상으론 학봉산과 고다산 사이에 열린 길이 분명히 있어. 하지만 길을 잃어 시체로 발견된 사람들. 산맥이 뻗은 자리 그저 산 하나만 달랑 표시해 놨으니. 지도가 사람을 죽였네. 그리야 사람을 죽였어. 지도가 곧 권력이고 목숨이었던 시대. 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지도를 알아서 뭐해? 지도는 물은 나라의 것. 하지만 길 위에는 신분도 귀천도 없으니. 지도가 필요한 백성들이 언제든지 쓰게 할 일념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가장 낮은 곳의 백성들에게 지도를 돌려주기 위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던 자, 고산자 김정호였습니다. 실미도로 천만 영화 시대를 연 강우석 감독이 20번째 작품에서 첫 사극으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역사 속에는 족적이 남지 않은 인물 김정호를 스크린에 되살려내는데요. 시대와 권력에 맞서면서까지 그가 지도를 통해 찾으려던 길은 어디일까요? 영화 고산자 대동여 지도입니다. 어린 고종을 앞세운 흥선대원군의 어전행렬. 거리 측정용 마차. 안녕히서 삼십리요. 길이 고차를 열심히 따르는 이 남자는 직선거리랑 실제거리가 거의 곱절 차이네. 관아의 지도를 보며 한양에서 온양까지 실제 거리를 확인 중이었는데요. 금군나리들! 부가도 없이 이 행렬에 합류했던 게 문제. 다행히 어린 시절을 알고 지낸 도련님이 녹을 먹는 처지라. 덕분에 살손 누명도 벗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또 어딜 가려고? 아니, 갈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아직 못 가본 길이 갈 길 있죠. 길 위에서 길을 묻는 사나이. 영화는 지도를 위해 한 발씩 내딛는 김정호를 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는데요. 거기에 김정호가 발 딛고 선 CG 아닌 실제 백두산의 절경은 시인의 한 수. 자, 그렇게 4년 가까이 전국 팔도를 누비다 돌아온 한양. 낯은 익은데 불길한 이 느낌은 지도쟁이? 몇 해 전 돈을 융통해준 고리업자들이었죠. 다음은 도먹자. 영맛살 지도쟁이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줬나 싶은 그때. 그만해요! 누구죠? 빌린 돈이 얼마인진 모르지만 이자로 쳐요. 똑 부러지는 웬 처자. 뭐예요? 아이, 그 처자 복 받을 거야. 근데 니들 딸인가? 애비 없는 딸이요. 왜요? 이번에도 낯이 익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어디? 아이, 처자! 처자! 순실이 아버지 아니요? 응? 여주태? 근데 순실이 자는 왜 지아버지 보고도 그냥 간대? 4년이면 강사는 몰라도. 아니, 제가 큰일 났네. 그렇게 기다리던 지혜비가 못 알아봤으니. 아이고, 어린 딸이 변하기에는 충분한 세월. 아이고, 이쁘다. 사실 그에겐 자식보다 더 애틋한 존재는 내 가족 같은 새끼들. 한목에 새기는 중인 대동여지도. 황바우 이놈의 자식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남은 목재의 처분을 맡았을 이는 분명 조각장이 바우. 물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잘했다고. 어디 가요 가요 좀... 가요 가요 가요. 어디? 아, 산에 가야 나무를 베고 나무를 베야 팥목을 만들지. 지도 제작을 위한 자급자족형 목재 벌목 현장. 요행이 사고는 피하긴 했는데 그에게 결코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죠. 아이, 요즘 왜 저러냐? 아, 가는 데마다 길잡이를 붙일 수도 없고. 아이, 좀 잘 좀 밀어요. 방앗간신을 치지 못하는 참새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도 보관소로 저절로 발길이 닿은 정호. 이 백성들 어찌할까요? 아이, 봐봐, 이 경사는 여기지. 이리 엉뚱하게 베꼈다가 못난 벌 당할려. 자, 고산자의 이 참견에 디렉터 스컷이 숨어 있습니다. 본 뒤 지도는 나라의 소유로 백성들이 지도를 가질 방법이라고는 베끼는 일뿐이던 그때. 아, 그저 나도 좀 봐주죠. 어디 어디. 아유,
유체법자 밝혔네. 감독은 제대로 된 지도로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었던 지도꾼의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그 사이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의 보호부상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내 큰 직첩을 내려 그 위상을 세워줄 것이며 자치 조직으로 공식적인 승인까지 해줄 것이다. 전국 8도의 정부를 장악하겠다는 흥선대원군의 의지를 바로 견지하는 반대파. 정보에 의하면 보부상들을 조직화해 군병화까지 시킬 계책이랍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부쩍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뜻밖인 것이 있습니다. 세도가들이 지도를 독점하려는 것과 반대로 가장 정밀한 지도의 일인자는 백성들을 위한 지도를 제작 중인 겁니다. 여긴 산이 아니라 산맥으로 새로 깎으랬지. 아이, 산맥이나 산이나 이 자식이 뒤지려고 환장을 했네. 여기서 두치가 실제로는 수십 년. 이 지도만 믿고 밤에 골짜기 잘못 들어가면 넌 이제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이때 남루한 지도꾼을 찾아온 조선 최고의 권력자 대원이 대감이시네. 빨리 가서 엎드려 빨리. 지도를 나누려는 자와 독점하려는 자와의 독대. 이리 목판으로 할 생각은 어찌했느냐? 목판은 한번 잘 새겨놓으면 백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듯하여. 팔도 군현의 봉수며 성곽 위치 군사기밀까지 담긴 지도를 함부로 백성들에게 배포하겠다. 자, 백성들의 목숨줄인 지도를 불운한 시각으로 경계하는 위정자의 이 한마디에 디렉터 스컷이 숨어 있으니 반대로 조선 백성이 제 나라 봉수며 성곽 위치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것을 양이나 외인들에게 팔아먹으면 제 나라 백성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나라의 것이기 이전에 백성의 것이어야 마땅했던 지도. 감독은 김정호의 입을 빌려 정보를 독점하려는 세도가를 꾸짖는 것이지요. 가뜩이나 군병화다 뭐다 힘으로 죄이오는데 팔도 정보까지 밀리면 우리 가문은 물론 전국 사조직이 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그 지도 목판분 우리가 차지해야 합니다, 대감. 그 대동여 지도를 갖기 위해 세도가들은 비겁한 모함까지 감행합니다. 불법 벌목을 한 죄로 이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지도 목판의 주인이 나무가 심어졌던 땅 주인이라니. 이 양반이 조상묘를 이장했다며 임자 없던 산의 주인이라 우긴 것이지요. 이놈! 무슨 짓이냐? 네. 묘 이장은 두 회전, 제 목판은 최소 네 회전. 아니, 여기 있는 이 목판들은 분명 이장 전 주인 없는 야산일 때 뵌 것이 됩죠. 아니, 이것들은 장물이 아닙지. 시도에 미쳤던 남자, 그가 시대와 맞선 고독한 장인 고산자가 된 건 잘못된 지도가 백성을 죽인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